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반떼 스포츠나 K3 GT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로백이 6초대로 그랜드 IG 같지 않나? 비슷하지 않나요? 인정하기 싫지만 연비인 것 같은데요. 단점은 후방 카메라가 좀 타두리캠 수준의 화질을 좀 버디버디 많이 했어요. 아, 배기음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대화하다가도 그 돈이면은 N을 사야지.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했던 전륜구동 준중형 해치백 차량인 바로 벨로스터 JS입니다. 뛰어난 주행 성능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벨로스터 JS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벨로스터 JS 차주분을 만나러 전북 익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벨로스터 JS 1.6 터보를 타고 있는 27살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벨로스터 JS 1.6 터보 모델로 2018년식이고 스포츠코어에 마이너스 옵션을 포함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수동변속기인가요? 자동변속기인가요? 이 차량은 자동변속기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셨나요? 아니요, 중고차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2년도 12월쯤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당시에 1,500만원이 좀 넘었었고 시동력세랑 보험료를 포함해서 총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차량을 가져올 때는 53,000이 좀 안되게 가져왔었는데 지금 57,700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부모님 명의로 된 09년식 아반떼 HD 차량을 타다가 벨로스터 JS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벨로스터 JS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벨로스터 JS를 18년도에 군대에서 기사로 처음 봤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저거는 나중에 내가 사해나가지고 돈 모으면은 한번 타봐야겠다 이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22년도인가에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차 바꿀 때쯤에 좋은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죠. 벨로스터 JS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나타 1.6 터보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1.7 디젤이면 뭐든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말리부 1.5 터보랑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 4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동급 모델 중에서는 제일 느리다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는 배제를 하게 됐고 말리부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기어봉에 보면은 기단 밑에 L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1.7 디젤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차량들이 엔진이 깨진다는 고질병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아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거르게 되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그때 당시로서는 딱히 좋은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벨로스터 N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JS를 처음에 1.6을 보기 전에 벨로스터 N을 먼저 봤었어요. 안 보셨다면 거짓말이에요. 네, 워낙 벨로스터 하면은 N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했던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으로 N을 보니까는 옵션이 많이 안 좋거나 킬로미터 수나 이런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좋다 하면은 사고차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N에서 멀어지게 됐고 결정적으로 제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버킷시트여가지고 통풍이 안 됩니다. 그럼 차주님 수동변속기 선택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남자는 수동이다 이런 생각은 좀 있어가지고 수동을 처음에 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출퇴근하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는 수동을 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좀 많이 불편해질 것 같더라고요. 재미를 포기하더라도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벨로스터 JS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력 대비 무게감이 되게 가볍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차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아반떼 스포츠나 K3 GT 애들이랑 마력은 똑같은데 무게가 훨씬 가볍다 보니까는 같이 놓고 달리면은 제로백이 6초대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는 마력 대비 무게가 되게 가벼워서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이 204마력에 27토크 그리고 공차 중량이 약 1.3톤이 조금 안 되거든요.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공차 중량 대비 굉장히 잘 나간다는 느낌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인기가 많이 없겠지만 마니아층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해치백에 대한 그 마니아층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해치백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디자인에 대한 장점도 좀 있는 것 같고 뒤에서 사선으로 보면은 엉덩이 쪽이 되게 빵빵해요. 차에 비해서 철권의 헤이해치머리 같은 느낌의 네, 테일램프가 매력이라고 많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고요. 원래 벨엔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싱글 트윈 머플러로 정중앙에 박혀있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이게 쓰리도어잖아요. 조수석 2열 쪽에만 문을 열 수
있게 돼 있는 약간 특이점도 있고요. 그럼 이 친구 휠은 몇 인치인가요? 이 친구는 지금 18인치 휠로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간주행 등이 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준중형 차인데 주간주행 등만 보면은 그랜저 IG랑 좀 흡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간에 멀리서 보면은 그랜저 IG 같지 않나? 비슷하지 않나요? 인정하기 싫지만 비슷하긴 해요. 심지어 뒤에는 뉴라이즈 소나타 같은 테일 램프도 좀 갖고 있고요. 차급과 무관한 좀 더 큰 차 같은 느낌?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 1.4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이 가로 무늬의 형태로 되어 있고 1.6 터보 같은 경우는 약간 메쉬망 형태의 그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차는 튜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튜닝을 해놓으면은 되게 튜닝을 잘 먹어요. 어떻게 튜닝을 해도 실패하지 않게 예쁘게 잘 튜닝이 되는 차다 보니까는 튜닝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실내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물리버튼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친구는 대부분의 버튼들도 물리버튼인데 아주 직관성이 좋게 일자로 잘 배열이 돼 있다 보니까는 안 보고도 터치를 해도 웬만해선 다 맞출 수 있어가지고 그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 색깔 빨간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차를 사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차 사더니 안전벨트부터 튜닝을 했네? 막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야, 나 안전벨트 이거 순정이야. 그랬더니 순정 안전벨트가 빨간색이 있어? 하면서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JS 같은 경우는 이런 포인트들이 확실히 빨간 색깔로 포인트를 준 것 같고요. 벨로스터 N 가게 되면 이 실내 포인트들이 다 파란 색깔, 하늘 색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3인치 LCD 슈퍼비전 계기판도 신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팝업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거 좀 만족하시나요?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얘를 내려놓고 있으면은 살짝 어색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여준 정보들도 만족하시나요? 네,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RPM하고 속도 위주로 많이 보여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속도와 내비게이션을 같이 연동해서 보여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 매립형이 아니고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다 보니까는 확실히 누르고 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7단 DCT 미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단 DCT라고 해서 딱히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이 차가 뭐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되거나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미션인 것 같고 아무래도 DCT다 보니까는 저속에서 약간의 꿀렁거림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미션의 특성이다 보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은 연비인 것 같은데요. 보통 펑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연비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그냥 딱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이 차량 공인 연비가 약 1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정속 주행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오나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시내에서는 12km, 3km 정도 나오고 컨트롤을 좀 잘해준다 하면은 14km, 5km까지도 나오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6km, 그리고 조금 컨트롤 잘해주면은 20km도 나오는데 복합 연비로 따지면은 거의 한 16km, 7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차량이 동급이었던 아반떼 스포츠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가격은 좀 비쌀지언정 옵션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같은 가격에 옵션이 좀 더 풍부한 차량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게 감가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감가가 좀 심하긴 하죠. 아무래도 마니아층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차를 타봤지만 사실 이 차량 승차감 딱딱하고 하드한 세팅 같거든요. 승차감은 만족하시나요? 저는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딱딱한 승차감을 좋아했고 처음에 딱 차를 탔는데 허리가 아프네? 이거 너무 만족스러운데?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변태는 끼는 아니죠? 약간 허리 쪽에 뭔가 좀 있나봐요. 예? 벨로스터 JS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JS를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단점으로는 후방 카메라가 좀 많이 단점입니다. 뭔가 좀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오류라기보다는 안 보이는 현상이 좀 심해가지고 어떻게 안 보이나요? 수증기어를 넣었을 때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와줘야 되는데 날이 추울 때는 아무래도 배기구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는 습기가 차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이제 늦은 밤에 주차할 때 보면은 화질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는 옛날에 하두리캠 수준의 화질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7살이신데 하두리 아세요? 가끔씩 이제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저 하두리 많이 찍었어요. 아 그래요? 저 버디 많이 했어요. 아, 아 여기서 세대 차이가 좀 나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리콜을 했나요 그래서? 저도 여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벨로스터 카페나 동호회에서도 하는 말이 현대 측에서는 별 말이 없다. 그냥 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단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벨로스터 N의 존재가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JS를 사긴 했지만 벨로스터 N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갈망이라고 할까요? 네네. 처음에 제가 이 차를 살 때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나 차 바꿀 거야 했는데 부모님이 뭔 차로 바꿀 거야 물어보시길래 벨로스터 했더니
분이 하신 말씀이 벨로스터 N? 하면서 N을 먼저 거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벨로스터보다는 벨로스터 N이 인식이 많이 돼 있고, 차를 사고 나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도 차 가격이 어떻게 돼, 뭐가 어떻게 돼 말하다가 그러면 벨로스터 N은 어떻게 되는데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더니 도리어 좀 바보 취급을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반떼랑 상태가 좀 반대더라고요. 아반떼는 오히려 N을 사면 그 돈이면은 그랜저를 사야지 하는데, 요거는 일반을 사면 그 돈이면은 N을 사야지 이 말이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구매 가격은 3,700만 원. 오빠 제정신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배기음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아무래도 펑크다 보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기음이 좀 나와주고 할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가 N만큼 좀 과했는진 모르겠지만은 스포츠 모드를 놔도 팝콘이 그렇게 튄다 이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배기음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기음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있긴 있는데 N은 영화관 CGV에서 파는 팝콘이라고 하면은 얘의 팝콘은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3분 돌려서 먹는 팝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에 탔을 때 플라스틱 소재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좀, 사실 어디 쳐다봐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보통은 아무리 플라스틱을 많이 써도 도어 쪽에 팔꿈치가 많이 닿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인조가죽이라도 넣어주는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이 완전히 다 플라스틱으로만 덮어놔가지고 원가 절감을 여기서 많이 때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향기사님, 지금 제가 차량이 썬루프가 달려있는데 이거를 좀 닫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아시나요? 왜 닫고 있었어요? 이 차가 중고차를 업어온 특성도 있긴 하지만 썬루프 자체에서 좀 잡소리가 많이 나는 편이더라고요. 이거는 구리스를 바르면은 해결된다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봐가지고 구리스를 기존 거를 다 벗겨내고 새로 발랐는데도 잡소리가 안 잡혀가지고 촬영하는 동안에는 닫아놓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실내 공간 좁은 건 단점인가요? 차가 준중형 차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수납 공간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컵홀더 쪽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앞 뒤로 해가지고 두 개가 다 있는데 이게 앞에 거가 크고 뒤에 거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2열은 거의 뒷좌석은 투스카니급 아닌가요? 태울 사람이 많이 없긴 하지만 사람들이 탔을 때 물어보면은 많이 좁다고들 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감안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차는 이제 제가 편하고 제가 놀기 좋게 딱 세팅돼 있는 차를 사다 보니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2열은 어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트렁크도 포기하셨나요? 트렁크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게, 제가 트렁크에다가 막 뭘 넣고 있진 않다 보니까는 트렁크가 막 그렇게 좁다라는 건 아직까지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벨로스터 JS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가 1년에 한 120이 좀 넘게 나왔고요. 기름값이 한 달에 1000km가 좀 넘게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과 돌아다니는 걸 포함하면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 저번에 교환할 때 6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600cc다 보니까는 1년에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벨로스터 JS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굉장히 이 차가 잘 나가기도 잘 나가고 데일리로서 이제 출퇴근용으로도 나쁘지 않게 쓰고 있다 보니까는 이 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가끔씩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K5나 뭐 소나타 좀 튜닝을 하신 분들이 가끔 붙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생겨요. 어느 정도 나가는 차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뒤에 많이 붙어서 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막 받는 성격의 그런 차주는 아니다 보니까는 제발 그렇게는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카 형님들이 저거 좀 따봐야겠다 전투의식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벨로스터 하면은 희한하게 한 번쯤은 붙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